우리나라 3대 사찰인 송광사 초입에 있는 덕동마을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촌입니다. 이른 아침 밭으로 향하는 안기옥 씨는 15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습니다. 자연이 키우는 대로 거두는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오이노가 한번 보실래요? 오이 흰거 있잖아. 이렇게 큰 거 봤어요? 오이노가 여기 얘는 늙어야 맛있어. 그래서 이걸로 갖고 우리 무채김치 하듯이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여긴 슈퍼가 없어. 이게 다 슈퍼예요. 슈퍼가도 이렇게 좋은 거 못 사. 와, 애들은 잘 됐네. 올해. 아이고, 비가 안 와서 저번에 했더니. 색깔도 예쁘고, 아유, 예쁘다, 진짜요. 여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워낙 잘라도 먹고,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아이고, 약을 안 줬거든, 뚝 잘라 먹어. 어때요? 오이 잘라 먹는 기분 아니? 먹어봐요. 아니 이게 처음에 상큼하잖아, 처음에 그죠? 아사고이 갔다가 이 씁쓸한 게 좀 끝까지 가는데요. 좋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좋아요. 쌉쓸음해가지고 자연이 준 선물이 소쿠리 가득. 기옥 씨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이들이 있어 매일이 즐겁습니다. 안 들어가시고 또 어디 가세요? 아, 저 밑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 식구들 데리고 같이 밥해 먹게. 식구들과 함께 지어 먹는 밥도 그 즐거움 중 하나라죠. 와, 어머니 저 일하고 있네. 뭐 되는 거? 어머니 나 고구마 순하구만. 네, 고구마 두 건 죽었어. 아, 아싸. 내가 또 어머니한테 가서 얻어가야. 어제, 어머니, 그거 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해먹게 뺏으러 가야지. 그 엄마, 우리 순천 댁 엄마. 순천 댁 엄마? 엄마 부를 때 엄마 그러지만 이제 여럿이 앉아있을 때 순천 댁 엄마, 어머니, 그리고 남박댁 어머니, 뭐 이웃댁 어머니 다 호가 있어요. 어머니가 여러 명이에요? 많아요. 동네 전부에. 저녁 때 엄마 우리 집 가서 같이 밥해 먹세. 그러세? 가면 같이 먹어. 맨날 오라근께 가서 먹어. 그냥 빨래 집에 가서 먹어버려. 오, 좋다. 기옥 씨를 딸이라 부르는 어르신과 동네 어르신이 죄다 엄마라는 기옥 씨. 네, 참말로. 어머니 진짜 맛있겠다. 통통해가지고. 요리도 잘해. 아, 처음에는 할지도 모르더만 이제 고사가 되었단께. 같이 해서 밥 먹세. 예, 그래. 집으로 와, 언니. 자네가 오라 함께 가라니. 집으로 와, 예. 처음부터 기옥 씨가 동네 어르신들과 살갑게 지냈던 건 아니랍니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도시에서 살던 대로 한껏 멋내고 다녔다죠. 어머니 집에 계셨네. 이제 일 좀 찢어서 이제 찢어. 제가 도와줄게. 같이 하세요, 언니. 지금은 전세 역전, 농촌 안악 다 됐습니다. 이 바늘 저거 바늘. 농사일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절로 갖다 줄게. 다 동네 어머니들 덕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농사 모를 때 다 가르쳐주고. 언니 우리 시험시. 승자. 그 고마운 마음 어르신들의 딸 노릇하며 갚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도시 사람 맹기등마 이제 살고 본게 시골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 정을 이렇게 지가 해갖고 다 입력 친딸처럼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밥만 봅시다. 가서 반찬 해. 그렇게 기옥 씨는 동네 어머니들과 식구가 됐습니다. 일이 끝난 늦은 오후 고구마 밭에서 만난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장이 나눠져 있어요, 할머니? 이 나나 더 있어. 나가 장바 갖고 오면 기어이 나 따듬고 또 시켜주고.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양파니.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세요. 시골 반찬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오늘 밭에서 캔 나물에다 된장 고추장 넣고 손맛으로 조물조물 무쳐내는 게 전부죠. 함께 나눌 식구들이 있기에 외로운 마음 덜어내고 행복을 더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밥을 각자 안 드시고 이렇게 모여서 드세요. 모여서 더 맛있을 게 모여서. 기옥 씨는 보드라운 가지로 고기 맛을 낼 참입니다. 여기는 산골에서는 고기 하나 않으니까 그 기분 내기 위해서 가지를 가지고 갈비식으로 이렇게 맛도 맛이지만 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들을 위해 기옥 씨가 준비하는 정성입니다. 순천이 고맙게 뻘이 있잖아요. 뻘. 그 낮에는 뻘 속에 살고 밤에만 나와서 있는 대갱이래요. 대갱이. 이 뻘이 있어서 고기하고 다 그물에 잡으면 얘가 상처를 다 내놓으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기란 몸이 돼가지고. 이곳 사람들이 대갱이라 부르는 생선, 개소갱도 먹기 좋게 두드리고 구워 매콤달콤 무쳐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죠. 다시 끝내줘. 처음이죠. 아이 먹어보자. 살 찍은 내 조감 맛도 안 나고 나도 찍네. 함께 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 그럼 들려놔드릴게. 얼른 잡자. 어머니 바지갈비 먹어봐. 바지갈비 찢어줄게. 맛있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늘 그리웠다는 기옥 씨. 지금은 누구보다 많은 엄마가 기옥 씨 곁에 있습니다. 밥 막 씹어.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어머니도 없으면 밥 먹기 싫대. 그래. 우리는 밥 식구야, 밥 식구. 식구. 어머니, 우리 추석 때 그때도 어머니도 이렇게 골고루해서 해 먹어.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세요. 아, 어머니 내달라고 우리 식구가 더 늘어나겠네.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 가는 곳이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프면 노래 부르면 시원하고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지. 그 노래 가사에 삶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지. 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나의 보물상자를 열어보았네. 반가운 이름들 그 열두 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추억하지. 오랜 일기장에 목적 없는